아, 반갑습니다. 정목길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양주장도 다녀왔고 또 다 갔다 왔는데 여기 오늘 분당인데 왜 여기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아, 네. 뒤에 간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네이버. 아, 네이버. 네, 여기는 1784 사옥이고요. 네. 안에서 이제 특별한 경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크다. 건물 좋다. 와, 오, 되게, 여기 되게 트렌디합니다, 여러분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범규님과 함께 그 네이버에 함께 투어할 인바이러먼트 부서의 홍혁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혁진님. 네. 그,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잘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이버가 ESG래요? 네이버가 ESG를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현판이거든요. 이거요? 이게 탕입니다, 상. 아, 이게요? 네, 요 네이버 이 건물 1784 이 건물이 네. 국제적으로 공인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LEED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이버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플래티넘 최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거 몰랐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요 ESG 실천 현장 보여주기 앞서가지고 네. 그 1784에 있는 아주 특별한 로봇이 범규님을 위해서 또 커피를 이제 한 잔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랑 같이 커피챗 하러 잠깐 이동해 보시죠. 아, 네. 로봇이 준다고 커피를?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커피 수혈이 좀 급합니다. 네, 얼른 가봅시다. 어디로 가요? 그 저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와요? 앞서 말씀드렸던 범규님을 위한 커피가 이제 오! 로봇을 타고 막 도착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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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오! 네. 이렇게 커피가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오! 범규님의 그 오! 아메리카노 수혈을 위해서 오, 준비했습니다. 얘가 루키예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그 네이버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루키라는 걸 보십니다. 네이버 1784잖아요. 네, 네. 이 1784는 뒤에 왜 들어가는지 이게 사실 이제 네. 1784, 뭐 1555 이런 네, 게 네. 카페들에 많잖아요 이제 아, 그쵸, 그쵸. 무슨 뭐 성모도 1784 아, 네, 어? 맞아요. 네. 뭐 이런 데 많잖아요 네, 네. 1784는 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지의 지번이 정자동 178-4번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 프로젝트 이름이 1784 프로젝트였거든요. 아, 그냥 1784라서. 네, 그런데 이제 또 알고 보니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해가 1784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는 저기 방금 보셨던 루키처럼 여러 이런 혁신 기술들을 이제 여기 1784를 테스트 베드 삼아서 시험하고 또 이렇게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집원도 1784인데. 네. 네. 또 1차 산업혁명이 1784네. 네네.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와, 신기하다. 네. 제가 루키 때문에 혁신을 지금 느꼈어요. 그러면 아리백도 좀 혁신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함께 옥상부터 지하까지 한번 쫙 다 둘러보시겠습니다. 아, 그럼 옥상으로 먼저 이따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 이제 옥상에 가는 거예요. 근데 네. 헬멧 쓰셨어요?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범규님도 하나 아. 착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옥상 올라갈 때 네, 헬멧 네. 써요? 네, 여기가 이제 ESG 실천 현장 첫 번째 옥상 태양광 현장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 따라서 같이 올라가셔서 태양광 패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설명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네이버 옥상 최초 공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따라서 올라가 보시죠. 어, 가시죠, 네. 가시죠. 범규님, 여기가 바로 그 네이버 1784의 옥상입니다. 네, 아. 네, 네. 여기가 지금 이거 다 태양광이에요? 네, 여기 옥상이 약 한 3,000제곱미터 정도 1,000평이 넘는 크기인데 네. 그 전체 면적의 약 한 20% 그러니까 오. 한 200평 정도가 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네. 여기도 보이는 게 다가 조기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32평 집이 한 6.5개 정도 있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한 22대가 주차될 수 있는 면적에 태양광 패널들이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태양광을 쓰면 네. 한 어느 정도 사용 용량이에요? 저희가 이제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네. 월 평균 발전량이 16,000kWh 정도였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4인 가구 46세대가 네.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다 합친 양을 여기서 한 달 동안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은 양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발전된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에 엘리베이터 작동하는데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환기 돕는 배기팬 작동시키는데 네. 그 두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옥상에서 사용하는 우리 태양광은 그렇게 네. 쓰고 있구나. 네. 그러면 옥상을 봤으니까 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로 가서 아, 지하에도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지하는 그게 없잖아. 태양광이 없잖아. 그래도 또 지하만의 또 어떤 특별한 설비가 또 네이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번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하에 과연 뭐가 있을지 네. 가요? 가시죠. 지하도 이거 쓰나? 지하도 이거 써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번에는 지하에 숨겨놔져 있는 네이버의 재생에너지 현장을 한번 저랑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봤는데 네네. 보일러실이 좀 워낙 건물 규모가 크다.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핏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정확하게는 지열을 쓰고 있구나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그러면. 네. 네. 어떤 거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 옥상에서는 태양광을 네. 보셨다면 여기 지하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지열, 지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지열? 네네. 뉴스에 나오는 그 여름에 지금 지열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지열이요? 뭐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직관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땅 속의 온도가 네. 이제 외부보다 일정하다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 이점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걸 보고 지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네이버는 이 지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건물 2층부터 27층까지의 냉방 66% 그리고 난방 100% 오. 그리고 5층이랑 28층은 냉난방 전부 100% 오.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지열을 사용하면 네.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게 네. 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지열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전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전에 옥상에서 4인 가구 예시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4인 가구 1200세대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전부 다 합친 양을 여기서 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열 시스템이 있으면 네. 1200세대? 네네. 지금 아파트가 보통 대단지가 1200세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모든 세대들이 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지열 시스템. 그렇죠. 그 1200세대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여기서 절감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와, 여기가 지금 그러면 진짜 에너지 보물창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아 그럼 좀 다른 것도 보여주실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그 28층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네이버 1784의 친환경 오피스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가시겠습니다. 아, 오늘 뭐 오르락내리락입니다. 네, 네. 자, 가시죠. 네, 가시죠. 오. 야, 여기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 네이버 1784에서 제일 큰 공간. 우리 갔던 옥상 바로 아래에 있는 28층에 있는 스카이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를 한번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좀 켜주세요. 네네. 벽이 열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그 사실 저희 네이버 1784는 네. 이 이중외벽 시스템이라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 그거의 한 부분이 이렇게 방금 열린 그 루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방금 열린 그 블라인드가 네. 루버라고 불리는 채광 조절용 판인데요. 네. 저희 1784의 루버에는 약간 조금 특별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루버가 철판이다 보니까 네. 여름에 자동차 보면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받아서 루버도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으면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그 무버에 열을 식히느라고 냉방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1784에서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유리 외벽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루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람길을 만든 거예요. 오. 그래서 햇빛에 달궈진 루버가 바람에 조금 식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더블 스킨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보면 네. 그 사이가 보여요. 그렇죠. 네, 틈이 보입니다. 공간이. 그 사이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햇빛에 달궈진 루버를 식혀준다. 그래서 인중 외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추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열리고 햇빛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네. 자연 에너지. 맞습니다. 네. 아, 네이버의 옥상부터 그다음에 지하까지 저희가 쫙 둘러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못 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줄 분들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네이버 ESG 환경팀의 조성엽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 환경팀에서 같이 후배로서 일하고 있는 홍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784는 지금 왔지만 네이버의 다른 건물들도 친환경 에너지 하고 있습니까? 아, 네,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세종시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그 데이터 센터 이름은 각세종이고 각세종은 똑같이 태양광 발전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서버실에서 나오는 폐열들을 활용해서 건물의 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열 사용해서 건물 냉난방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그거 신기하다. 그 컴퓨터 열기로 온수를 데우는 거. 혹시 또 다른 것들을 또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태양광이랑 지열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태양광 지열 저희 사옥에 있는 거 말고도 외부에서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력 구매 계약이 PPA라고 하는데요. 네. PPA를 통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이랑 수력 발전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와 PPA 계약을 맺으면서 저희 1784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정도를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에너지 효율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력 소비량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사용하는 건지? 일단 태양광 발전, 지열 설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PA 계약을 통해서 전체 건물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또 임직원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쾌적한 그런 오피스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우리가 냉방 뭐 이런 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데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1784 오피스의 모든 천장에는 냉수가 흐르는 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방 에너지를 1차적으로 아끼고요. 그리고 찬 공기가 천장에서부터 싹 내려와서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하고 있는 국내 민간 고층 건물 최초로 도입된 복사 냉방 시스템이 저희 1784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그거는 조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784에 사용되는 모든 조명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LED 조명으로 100% LED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버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루버가 이렇게 작동하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내 조명이 밝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밝기를 낮춰주고 또 루버가 닫히면 조명을 밝게 해주는 그런 디밍 제어 시스템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오피스 인프라를 통해서 네이버 1784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한 34% 정도를 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많이 사실 재생에너지를 70%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절감을 30% 하면 저 대단한 효율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톤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후배 같고 저기가 선배처럼 선배 같은 후배님이세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이버가 ESG를 앞으로도 어떻게 실천해갈지 좀 궁금한데
네이버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친환경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자들과 함께 친환경 캠페인을 구성을 해서 이용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ESG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끔 환경 기념일에 저희 네이버 로고가 변경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 로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변경된 로고를 클릭하면 환경 관련 정보들을 제공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ESG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전자문서 서비스가 있는데,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서 종이 사용을 절감을 매우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나무 한 2만 7천 그루를 지금까지 절감을 했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네이버는 이용자와 함께 친환경 가치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야, 진짜 이 활동들을 잘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실 것 같고 동참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특별히 그 엔딩 구호를 요청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또 캠페인성으로 네. 만든 문구가 있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그린 그린 계획 기대해 주세요. 네, 네.